육군 특수전사령부 훈련장의 긴장감이 감돕니다. 대테러 작전에서 실수 하나가 목숨으로 직결되는 만큼 훈련에 임하는 교육생들의 집중력은 최고치에 달합니다. 특수전사령부가 진행하고 있는 캄보디아 여군 수탁 교육 모습입니다. 3주 동안 진행하는 교육은 테러 진압 작전과 대테러 사격 등 자국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작전 기술 위주로 이루어집니다. 단기간에 교육이 이루어지는 만큼 부대는 수탁 교육생들이 훈련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통역과 숙식 그리고 장비를 일체 지원하고 있습니다. We don't have such a very good experience or skillful like CQB or rappelling like this. So Korea is, you know, my commander have a very good like friendship and like relationship. So that's why they ask for like helping to send some student come to train in Korea. 캄보디아군 수탁 교육은 올해로 4회째로 특수전사령부는 지난 1987년부터 지금까지 캄보디아군을 포함해 17개국 730여 명의 외국군을 대상으로 대테러 작전 훈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부대는 교육생들이 자국으로 돌아가 대테러 작전의 노하우를 공유해 테러로부터 안전한 지구촌을 만드는 의미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캄보디아군 수탁 교육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밝힌 아세안 국가와의 협력을 미중일 수준까지 끌어올린다는 신남방 정책에 우리 군도 발맞추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방뉴스 김태우입니다.